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집으로 데려와서 밥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Do you wanna come for dinner and you can stay at mine? 혹시 모르니까 에티켓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국인들의 집 초대 문화에 대해 좀 말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팁들도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유학을 10년 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차이가 나는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개방하고 누구나 와서 같이 놀고 같이 가족들을 다 알아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그런 문화입니다. 친구들을 데려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데려오고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안 데리고 오면 얘는 도대체 친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건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이제 집에 초대하면 되게 막 엄청 큰 일인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영국은 데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뭐 18살 때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집으로 데려와요. 집으로 데려와서 밥 먹고 같이 알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영국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너무 적응을 잘하셔서 영국에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너무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집에 초대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태도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저의 영국인 남자친구인 잭네 집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전혀 저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참 편하고 좋아요. 걔 초대를 받았을 때 걱정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에 초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일이 있는 날에도 초대하지만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도 초대하는 문화가 되게 흔한 그런 영국입니다. 영국인 친구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계기, 그런 추억을 쌓고 싶다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초대할 때 방식은 You can stay over if you'd like. Do you wanna come over, stay at mine? You can crash at mine. Do you wanna come for dinner and you can stay at mine?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 초대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갔을 때 알맞는 에티켓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문화가 워낙 이제 예에 포커스를 맞춰진 문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에티켓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티켓 팁은 뭐냐면 선물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뭐 빈손으로 갈 수 없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뭘 챙겨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선물은 이제 물론 그 가족분들을 좀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실 수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뭐 와인 선물이라든지 위스키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해요. 뭐 특별한 날이거나 생신이시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10에서 20파운드 사이에 있는 와인이나 뭐 꽃다발 그리고 뭐 쿠키 같은 경우에는 뭐 Fortnum & Mason 아니면 Withered 아니면 뭐 되게 좋은 브랜드 있죠. 뭐 Harrods 뭐 이런 Selfridges 이런 고급 브랜드에서 쿠키를 사가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차 같은 경우에도 T2라는 브랜드도 괜찮고 Withered, Fortnum & Mason 이런 전통적인 티 브랜드에서 이제 홍차를 사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이킹까지 해서 맛있는 바나나 빵이나 브라운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가시면은 대화거리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도착하면은 아마 영국인들은 다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이거를 너무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알겠죠? 문 열고 딱 들어가시면 Hey,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한번 안아주고 가끔씩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좀 고급진 가족 같은 경우에는 볼에 이렇게 뽀뽀를 이렇게 흉내만 내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셔야지 적응이 될 텐데 이걸 일단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뻥 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아마 가족분들이 되게 당황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셔서 Hi, it's lovely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예의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팁은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 신발을 벗어야 될지 어디다가 벗어둬야 될지 코트를 어디다가 벗어둬야 될지 물어보세요. 좋은 매너인 것 같아요. Where would you like me to put my shoes? Where would you like me to put my coats? 그리고 아마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그때 뭐 코트를 넘겨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 팁,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손님이니까 손님을 먼저 주실 거예요. 영국은 약간 나이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분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규율이 별로 없어요. 먼저 먹어라, you can get stuck in, please get started, 이런 식으로 먹어라 라고 말하시면 그냥 드셔도 돼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팁은 뭐냐면 한 입 먹고 oh, this is really good,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드리는 것도 참 좋고, 다 먹고 나서도 oh, that was really good, thank you very much, 이런 식으로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팁은 다 먹고 나서 설거지 오퍼를 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me to give you a hand with the washing up? 설거지 좀 도와드릴까요? 설거지 아 됐다고 하면은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dry up? 이거는 이제 설거지 한 거를 제가 이제 수건으로 닦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뭐 그래 도와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국인들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오퍼를 드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초대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팁은 약간 꿀팁이기도 한 것 같은데 디저트를 준다고 하면 저는 처음에 한국 문화에만 적응이 돼 있어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계속 권할 줄 알았는데 영국인들은 아니에요 이러면 진짜 안 줘요. 드시고 싶으신 거나 디저트나 이런 거 있으면 Oh yes please 이런 식으로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안 주실 거예요. 다음날 다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도 또 한번 안아주시고 올해 이렇게 뽀뽀를 해주시는 신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도 언제나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 really appreciate it 이런 식으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이제 말씀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뭐 일주일, 2주일씩 스테이를 하셨다면 카드나 옷을 남기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팁은 이렇게 드렸지만 영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딱한 예의를 너무 싫어해요.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국인들은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특색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문화거든요. 테이블에 어른들 있다고 말도 많이 못하고 예의를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깍듯이 예의를 차리면 얘가 나를 참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이제 재밌게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하시고 너무 말 아끼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영어 연습하시고 좋은 추억 쌓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국인들이 집으로 초대해주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형적인 한국 문화가 제가 경험한 문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댓글로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뭔가 영상을 가끔 찍고 나면 이 영상이 진짜 괜찮은 영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뭔가 오늘 찍은 영상이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참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영국인들의 진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런 기회가 오면 잡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